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CNC 선반을 가지고요. 그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 실기 도면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은요. 구글에서 가가지고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도면을 골라야겠죠. 그럼 딱 보이는 도면이 하나 있네요. 그쵸?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1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스캔을 떠가지고요. 그 다음 요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자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 공정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런 축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이가 큰 부분을 1차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파이 49라고 쓰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먼저 깎을 건데, 깎는 기준은 이 파이 49를 기준으로 해서 쭉, 막이 정도 중간까지만 깎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1차적으로. 홈까지는 파주셔야겠죠. 못따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를 깎고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무리 뒤 이쪽, 나사 부분을 깎아주는 거죠. 방식,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원점을 잡아주고, 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돼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알파벳 5에 숫자 네 자리. 집어넣으셔야 되고, 주석 따라줍니다. 주석은 1. A-1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원점만 집어넣어 주시고, 기계 원점 복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장비나 기계 원점 복귀를 자주 했지, 요즘 장비는 특별히 뭐, 갖다 들이박지 않는 한, 장비의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기계 원점 복귀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선택 황사바이트죠. 요거는 좀 생략할게요. 이게 황사바이트로 집어넣으니까 저번에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VCNC에서. 그다음 추출 최대 전수. 그다음 주속 일정 제어. 결정도 주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처음 시작 좀 잡아주시고, 자, 여기가 치수가 49이기 때문에 재료 사이즈는 5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안전걸 띄어서 54점에 Z2점만큼 안전걸 떠. 그 다음에 이제 돌려 물기 해야 되거든요. 돌려 물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쪽 깎으면 되겠다. 반대쪽 깎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전체 이 길이를 이제 맞춰주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 원점이 좀 이동이 돼야지 이게 전체 길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좀 이따가 다시 반대쪽 깎아볼 때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VCNC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실제 기계상에서는 그 원점을 이동해서 전체 길이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계 앞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요 반대쪽 나사 부분을 프로그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고, 끝나는 지점은 이 R2의 원호의 끝점, 요기를 기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진행합니다. 이는 알파벳 O에 2번이 되겠고, 주석도 B-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점만 잡아주시고, 공구 선택. 전체 회전수 넣어주시고, 주석 일정 제어. 시작점 잡아주시고, 원래는 돌려 물을 때는 한 5mm 정도 줘요. 재료 여유량만큼. 근데 지금 아까 VCNC 돌려보니까 전체 길이 맞춰주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는데, 원래는 더 여기부터 넓게 주셔야 돼요. 크게. 그래야지 전체 길이 맞출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석 사이클.
그다음에 신가스를 한번 봉골이 3단계. 오케이, 시작점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Z형 X형으로 해서 원호의 시작점까지 이동합니다. 다시 쓰면은 R8 G03 반시계 방향 X는 16에 Z 마이너스 5 R8입니다. G03 X16에 Z 마이너스 5에 R8 G02 Z는 마이너스 11 X는 20 X는 24에 Z 마이너스 12도 하면은 23. 써놔야겠어요. 헷갈려. 11, 23까지 NDI 가가지고 반자동 모드 포럼상에서 T0101을 해가지고 T0101 2호기 자동 개시 공구를 바꿔주신 상태에서 다시 원점 설정. 그 다음에 자동 리셋, 자동 개시해야 됩니다. 진행. 바이트, 아니, 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바이트가 너무 각이 없어요, TV. 아, 불량한 것 같아, 보니까. 불량했죠, 지금. 여기가 약간 수평 라인이 있어요, 수평 라인이 없어요, 지금. 아쉽게도 불량이 났습니다. 다시 공구로 바꿔줘야 돼요. 외경 종사각으로 다 통을 내게. 다 소재 바꿔주고, 원점 다시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다시 잡아주고요. 다시 진행합니다. 자동 리셋, 자동 개시. 됐죠? 정사. 홈. 오케이, 그다음 나사. 나사는 더 들어가 줘야 되네. 어차피 불량났네. 불량났어. 나사 나다가라 쓰용. 그러면 다시 수정. 원래 이게 이 치수가 불량이에요, 지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난리 납니다. 그래픽 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공구 저런 색 저렇게 생긴 공구는 없거든요. 위험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